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먼저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장의 상황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배당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양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내년의 상승을 기대하는 만큼의 수급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는 2000지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면 오늘은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는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강식 상승세를 보였다라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뭐 1% 넘는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코스피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를 살펴보면 상승 종목이 278개, 하락 종목이 619개로 좀 중소형산이나 중형 쪽에 대한 코스피 쪽의 흐름들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좀 말일로 갈수록 좀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내년을 좀 바라보는 수급들이 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물 쪽에서 특히 강한 매수세보다는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거래대금 자체가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는 거에 반해 코스피 종목들이 딱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도 연말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나 연초에는 2024 CES와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바이오 섹터들과 AI라든가 이런 반도체 쪽에서 대한 섹터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현재 외국인 수급과 환율 이런 부분들이 모두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023년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는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선은 이제 내년 시장에 모두 쏠려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도 이런 시장 상황 감안해서 오늘 장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